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가 발주하고 동경건설, K월드 종합건설, 에스트건설이 시공하는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위치는 서울시 중랑천 일원이고 하천정비 구간 4.9km, 보도교 설치 구간 3.5km 등입니다. 공사 기간은 2019년 8월 26일부터 2022년 8월 9일까지입니다. 현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비웃듯이 비산먼지를 날리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진입로에 세륜 시설 장치가 설치돼 있으나 차가 주차된 채 보란 듯이 옆 통로로 건설 차량들이 비산먼지를 날리며 다량 운행되고 있습니다. 슬러지 보관함 또한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장소에 덮개를 설치해 보관하거나 분리배출해야 하는데 작업장에 그대로 방치해 환경오염은 물론 비산먼지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장 내에서 덤프 차량 및 굴삭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하역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살수를 실시해야 됩니다. 공사 차량의 차량용 덮개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복토 후 발생한 임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러한 임목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최대 90일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따로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에 폐시멘트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소이온 농도 2 이하인 강산성이나 pH 12.5 이상인 강알칼리성의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로 분류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해악을 줄수 있는 물질로 구분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정해 지난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건설 산업 현장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이른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시 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천여 개의 건설 공사장에 공사 기간 변경 및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발생으로 사람의 인체에 발암물질과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미세먼지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금속이 뒤섞인 먼지들은 비염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의 건강까지 위협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환경오염과 인체에 해를 끼치는 만큼 공사를 맡고 있는 시행과 시공사는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